여기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가 있는 곳이고 또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강인한 독립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이면 광복 70주년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처음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정말 여기 가서 보니 좀 가슴이 메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가장 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념하고 그 정신을 살려나는 것이 대한민국이 국격 있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